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형, 그런데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풀려났을 거고. 오랫동안 관련해서 이 사건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권오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 예. 저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를 2020년에 처음 보도했거든요. 2020년 2월 17일에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건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처음엔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 점점 한 발씩 더 나아가서 어쨌든 이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적다, 많다 이런 평가 이전에 예. 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되었다. 어쨌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법원에서 실체를 인정한 건가요? 우리가 1차 주가 조작 시기, 2차 네. 주가 조작 시기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1차 조작 시기가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월까지인데요. 요 시기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면소 판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판단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판단 안 하겠다. 네. 그 부분은 무죄다 이게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판단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럼 면소라고 저희가 하는데. 네, 검사가 좀 더 빨리 가지고 왔으면 판사가 판단을 했겠지. 예, 물론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검사는 그 부분을 이제 기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포괄일죄 예.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범죄가 어쨌든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2012년 말까지 아. 2012년 말에 이루어진 마지막 범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10년이면 2022년 말까지 살아있는 거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아 그게 아니고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범죄는 그 뒤의 범죄랑 좀 다른 것 같아. 에.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일죄가 아니니까 따로 에. 떼내야 해. 라고 해서 앞부분은 그렇게 떼내고 나니까 이 앞부분의 범죄는 그러니까 2010년 10월에 만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공소시효가 이게 기소한 게 2021년 10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소한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1년 정도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기소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예, 이 나머지 부분은 검찰이 주장한 대로 포괄일죄 맞다. 그래서 예. 이건 2012년 말까지를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봐서 예. 이거는 판단을 해줄게라고 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에 관해서는 예.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맞지 않느냐 우리가 말했던 게 1차 조작 시기 네. 때 네. 그때 우리는 그냥 계좌와 돈을 맡겼을 뿐이고 네. 뭐 몰랐다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 세력인지 네. 그랬다 나중에 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차 조작 시기 때만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마저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죄인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인 네.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성립되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네. 일단 1차 조작 시기에 그 범죄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다 유죄다를 판단한 게 아니고 공소시효 지나니까 판단 안 한다는 거거든요. 판단을 안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면소 판결이 됐지만 네. 그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전주로서. 네. 정치인의 네. 저희 대통령의 부인인데 네. 그게 법원에서 아 요건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할 테니까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면 대통령 부인도 아 그럼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돈을 맡겼으면 전주라는 그 워딩 그렇죠. 그 단어를 쓰는 거니까 네. 여기에는 이거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건 그게 팩트죠. 뭐 유죄 예. 무죄랑은 예.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1차 네. 때 네. 동과 계좌를 맡겼기 때문에 네. 1차 때도 전주였고 그렇죠. 자 근데 동과 이제 계좌를 맡긴 것뿐만 아니라 예. 본인도 거래를 했고요. 했고. 예. 근데 2차 때는 지금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예. 유죄가 나온 거는 누구한테 유죄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다른 전주들에게는 어떤 선고가 나왔는지. 일단은 그 저희가 2차 작전 세력들이라고 예. 부르는 사람들 여기엔 물론 당연히 권오수 회장이 가장 주도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거기에 토로스 정권의 김모 지점장 예. 그리고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 예. 이런 사람들 전부 유죄가 나왔죠. 물론 그렇군요. 집행유예지만.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부사장인 이모 씨가 이모 씨는 이 작전에 전주로 참여했는데 이분은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 기사에서 전주는 무죄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사실은 전주 두 명이 있고 예. 그 중에 한 명은 유죄 그리고 다른 한 명 손모 씨라는 사람 그렇군요. 이 사람 순수 투자자인데 예. 이 사람은 무죄가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도 사실은 이 가담 정도나 가담한 양태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단순 전주였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주가 조작인지를 모르고 네. 돈과 계좌를 맡긴 단순 전주였느냐. 네. 아니면 단순 전주를 넘어서서 공범이었느냐. 이게 지금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그 시세 조종성 매매 기록이 284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처음에. 근데 이제 1차 게 다 날아갔잖아요. 1차 작전 때 날아가서 이제 5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50개의 부정거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그 부정거래가 전부 통정매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거래를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정매매고 하나는 그의 뭐 고가 주문, 뭐 허수 매수 뭐 이런 것들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예.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정매매는 내가 세력과 사고 판 거예요. 그렇죠. 짜고. 예. 근데 고가 매수나 이런 거는 세력과 거래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주문을 내기만 하면 범죄로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의 남은 50건의 그 거래는 전부 통정매매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 이 보도가 나왔던 이를테면 그 주가 조작 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나서 김건희 여사 바로 샀다. 뭐 이런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래들이 전부 통정 거래고.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에 통정 매매라고 네. 적시돼 있는 게 네. 김건희 여사의 매매가 있는 거네요.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아, 검찰이 이만큼의 이제 부정 거래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내가 보니까 이게 안 해당 안 된다, 범죄적 거래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판결문이 나와 보면. 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께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 아, 그거 다시 봐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그 무죄가 난 전주 선모 씨 거는 몇 개나 살아남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판결 요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판결문에 붙어있는 그 범죄 일람표가 다 봐야 되네. 예, 있어야 예. 돼요. 예. 범죄 일람표를 다시 다 보고 네. 검찰에서 기소했던 범죄 일람표의 내용 중에 네. 재판부가 어느 정도를 인정했는지 거기에 예. 김건희 네. 여사가 네. 있는지 없는지 김건희 네. 여사의 매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통정매매로 재판부에서 확인해 줬는지 아닌지가 맞아요. 중요하네. 그러니까 통정매매 네. 한 300여 건 중에 재판부가 한 이거 한 100건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빼줬고 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그리고 그런 부정거래들 네. 다른 부정거래들 한 3,600건인가 700건 중에 한 600건 정도는 빼줬거든요 재판부가. 예. 근데 그중에 어떤 걸 빼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 그 뭐 네. 확인을 하면 또 한번 나와주시기로 예, 하고요. 예, 그 확인해야죠. 예. 예. 공소시효와 네.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번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예. 이제 만약에 재판부가 공소시효 포괄일제로 끊는 시점을 2011년 말까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편해졌겠죠. 예.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걸 끊은 시점이 예. 1차 작전 딱 끝나고 2차 작전 시작되기 전 시점, 요 시점이잖아요. 예. 근데 요 시점 바로 직후에 예. 김건희 여사가 매매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어쨌든 1차 작전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여사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작전에 연루된 게 너무 아직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 김건희 여사로서는 발 뻗고 자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발 뻗고 자기는 힘들다. 예, 예, 예. 전주들 그 소환됐었던 전주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어떻습니까? 1차와 2차에 모두 연루됐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이 나온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유일합니까? 예, 김건희 여사. 1차 작전 세력과 2차 작전 세력의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예, 김건희 여사 유일하고요. 그렇군요. 다
다만 약간 이제 아리까리하게 겹친 사람은 있어요. 예. 1차 작전 말쯤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2차 작전까지 쭉 한 사람들. 그러니까 1차 이번, 작전 예. 말쯤에 들어간. 예. 예. 그러니까 예. 주포가 교체되는 시점에 들어온 예. 사람들은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 주포가 시작할 때부터 아, 선정됐을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은 없죠. 김건희 여사 말고는. 유일하다. 예. 근데 왜 소환 조사를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지간한 전주들 다 소환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다 했죠. 예. 뭐 한 1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넘죠. 예. 100명이 넘습니까? 예. 100명이 넘. 그러니까 전주랑 예. 관계자들, 증권사 직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소환했고요. 그러면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2차 관련해서 지금 모두 연루됐다. 예. 이거는 권오수 그다음에 예. 작전 세력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전 세력도. 작전 세력도 나뉘어요? 나뉘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예. 여사만 있는 거죠. 근데 아, 사실은 권오수 회장과 예. 김건희 여사만 있는 거네 예. 그러면. 근데 사실은 검찰이 대선 전에 소환 통보를 하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대선까지는 어렵다라고. 미뤘던 거고 대선 끝나고 나서 소환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그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1년 이상. 예. 지금 이 상황은 검찰이 소환 조사든 수사든 네.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상식적인 거죠. 맞는 거고 예.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은 예.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계속 수사한다는 말만 해놓고 예.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건데. 수사는 안 해. 문제는 예. 수사팀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수사를 정말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몰래 정의로운 검사들이 수사했을 가능성.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 없어요? 그 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 검사들이. 그래요? 근데 예. 이번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진실이 예. 좀 가려졌으면 좋겠고요. 예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마님은 사슴의 눈망울 시민 보내 이정 코코 윤혜경 이상숙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아, 예. 예 보내주셨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